자, 그 다음 가봅시다. 두 번째, 우리 터키로 가봅시다. 아니, 이건. 지구야, 앞에서 말고 빨리 바꿔보자고. 카르케우스, 터키시 섀도우 퍼펙트 디어들. 얘도 내용 잘 보세요.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가봅시다. 터키, 이거 바뀌었죠, 이름. 터키. 터키에로 바뀌었지. 그치? 아, 터키입니다. 터키의 섀도우,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가볼게요. Be familiar with는 알죠? Be familiar with. 뭐뭐 익숙한, 친숙한이라는 뜻이죠. 너는 익숙할 겁니다. 퍼펫쇼. 인형극과 너는 친숙할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인형극 안 본 사람 없을 거야. 그치? 뭐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인형극은 뭐 거의 못 보지만 캐릭터 동물 이렇게 막 입고 나와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안 봤을 거야. 그래서 너는 아마 인형극에 익숙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부가문을 써놨는데 부가문은 시험 문제 고인데 나오면 웬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알았지? 근데 기본적으로 부가문은 여기 비동사니까 비동사 써주면 되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꾸면 되고 반대로 써줘도 되니까 주어하고 동사 도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근데 부가문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니? 라고 하시면 되고 퍼펫 쇼, 인형극은요, have always been, 현재 알고죠. 항상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넘나들어서. 그래서 인형극은 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건데, 트리키에 있는 인형극이 좀 독특해서 가져온 겁니다. However, 연결어 박스 쳐놓으시고. 하지만, 트리키에는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 앞 문장이 뭐 있었어? 왜 그러다가 들어갔는지 이해하시라니까? 앞에 문장이 뭐 있었어? 전 세계적으로 다 익숙하다야. 됐냐? 전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There is 있습니다. Something special. 뭐뭐 띵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가 뒤에서 시작하는 거 알죠? 그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About 뭐에 대해서? Puppet Show, 인형극에 대해서. 튀르키예의 Puppet Show에 관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special입니다. In the popular, 특별한 것을 얘기하겠네요. 좋습니다. In the popular puppet theater in Turkey. 튀르키의 대중적 인기 있는 인형극에 있어서 주어동사를 얘기해서부터입니다. Puppet, 인형들은요. Are not clearly visible. Not visible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따가 shadowy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뿌옇게 보여요. 알았죠? 정확하게 인형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앞에다가 천을 대고 그 뒤에 인형이 있고 조명을 쏩니다. 그래서 그림자 인형극이야. 그래서 뿌옇게 보인다 이거죠. 됐냐? 그래서 명확하게 인형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Rather we요. 여기 나오네요. shadowy요. 단어 알아주세요. 아니, not clearly visible랑 같은 말이죠. 그죠? 그것들은 어슴프리하게, 희미하게 보인대. 됐냐?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아래 나옵니다. Shadow Puppet Theater, 그림자 인형극은 is known. 여기도 be known인데, be known 다음에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이해됐어? 아까 다섯 가지 올 수 있다고 했잖아. 투부정사 올 수 있다고 했고. 투명 PP를 체크하셨다. 얘들아, 재채기 할 때는 시원하게 해야 되고 하품도 시원하게 해야 돼. 알았냐? 재채기 나올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려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시원하게. 앞에 책 같은 거 있으면 하품할 때도 마찬가지. 가리면서 아이씨, 대놓고 하면 민망하잖아. 그치? 아, 물론 난 너희들의 목젖을 다 봤지만 가리고 최대한 입 크게 벌려고 턱이 빠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시고 재채기도 크게 시원하게 여기 파편이 존나게 튀더라도 얘가 하는 게 좋아. 알았죠? 재채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알았지? 비 놓은 다음에 투부정사 썼는데 에바 투부정사인데 이거 무슨 투부정사야? 투 비를 쓴 게 아니죠. 투의 PP를 썼지. 그치?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는 뭘 의미한다? 시제가 다름을 의미한다. 앞에 진짜 동사가 현재거든? 얘는 뭘 나타낸다? 과거 나타낸다. 이해되냐? 완료부정사 꼭 체크해야 돼. 그림자 인형극은요 알려져 있습니다. 해빈 과거에 뭐뭐 이었던 걸 졸라 인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돼서 지금 알려져 있어 과거에 족도 잘 나갔었대. 이해되니? 야 요즘 애들이 인형극 보러 가자고 하면 안 가. 알았냐? 아, 불사자는 게 더 재밌어. 그래서 안 가냐고. 매우 인기 있었던 것으로 with the public 누구에게? 대중들에게. between 언제요? 여기 나오잖아. 과거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기 to have been said. 됐냐? 조심해라. 17세기와 19세기의 사이에 존나 대중들한테 인기 있었다. 어디? 튀르키에서. 그 다음, 퍼펫 피겔. 내용 일침을 잘 보라고 그랬다. 인형의 모습들,
In the shadow theater. 그림자 극장, 그림자 연극에 인형의 모습들은 내가 주고 복수입니다. Be made of. 만들어집니다. 수동태입니다. 인형들은 만들어지는 거야. 모습들은. 뭘로요? 내용이요. 낙타가 죽입니다. 낙타가 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n the shape of 어떤 모습으로요? People, 사람이나 물건의 형태로. 됐냐? 그래서 낙타가 죽으로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사물의 모습, 낙타가 죽으로 만드는 거야. They are held. 이것들. Puppet figures이요. 이것들은요. Are held. 또 수동태. 부착되어집니다야. Unload. 로드가 막대 얘기하는 거죠. 막대 위에 붙여주고, 야 막대 위에다 붙인 거야. 막대 위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 In front of light. 단어들 잘 봐. 내용이 잘 보라 그래서 전등 앞에서야. 전등 앞이니까 수리 어때요? 애완 조명 앞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인형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조명이 있는 거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조명? 그러니까 거의 니네들 앉아있는 데가 관람석이라면 조명, 막대에 붙여진 인형, 그 다음에 하얀 천이야. 얘는이 그래야 그림자가 붙여줄 거야. 알았어?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조명 앞입니다. 됐습니까? 조명 앞이야. 단어 잘 봐. 조명 앞에서 막대에 매달려져 있습니다. To cast. cast는 내가 던지다 얘기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 조명하다 봤었죠. 사과에서. casting light on 봤었지. 그치? 던지는 거야. 그들의 거리, 그림자를 던지기 위해. 그림자를 의역에는 뭐라고 써있어? 드리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됐냐? 그림자가 비춰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니네들이 관람석이라면 천, 인형, 조명. 됐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 onto a cotton screen. 여기 나오잖아. 면 스크린 위에다가. 됐어요? 면 스크린, 인형, 조명. 면 스크린 위에 그것들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위해 조명 앞에다가 막대에다가 설치되어집니다. 됐냐? 이거 글 잘 봐. 알았냐? 잘 보라고. 내용 중요하다고. 알았니? 그 다음 크라큐즈는 is a good example. 좋은 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주면 앞에 플라밍고 나오고 지금 크라큐즈 나오고 나오는데 뒤에도 또 나오는데 크라큐즈가 시험에서 가장 적게 나왔었어. 그래서 가장 적게 가장 적게 나온 건 그 다음에다 멕시코 이거 아시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적게 나왔어. 얘도 많이 나왔어서 카라큐즈는 좋은 예입니다. Of shadow puppet theater 그림자 인형극 in the country 그 나라 어디? 터키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의 그림자 인형극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가장 좋은 예. 이 말은 우리 뭘로 할 수 있지? 터키의 그림자 인형극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예가 카라큐즈예요. 알았냐? 아, 그거랑 갈 수 있고 이 시간 뜬 건 카라큐즈입니다. 카라큐즈는 defix 묘사합니다. 내용 잘 봐. The history of Turkey. 터키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its people. 터키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아, 카라큐즈는 터키의 역사와 터키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Who 어떤 사람들인데? Have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터키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내용 잘 보시라고요. 됐어요? 묘사한 게 뭐라고? 터키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터키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두 가지. 내용, 내용 잘 봐야 돼. 그 다음 The stories of 카라큐즈. 카라큐즈의 이야기들은 are 이야기들이 주어야 usually 보통 코믹적입니다. 희극입니다. 희극. 그래서 웃긴 이야기야.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And then feature 동사로 쓰였습니다. feature 특징으로 합니다. 병력을 수책하죠. 이야기들이 주어라고 그랬다.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두 명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야. 그죠? 두 명의 주인공. 한 명이 카라큐즈입니다. 아 이제 알았어. 왜 이름을 카라큐즈라고 그랬지? 주인공 이름. 알았냐? 주인공 이름. 카라큐즈인데 uneducated, 이디 조심해. 어법 조심해라. 배우지 않은 애야. 가방끈이 짧은 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가방끈이 짧은 대신에 잘 못 배웠지만 믿을 만한 남자인 카라큐즈. 됐어? 아. And then 뭐 하시박. 얘는 누군데? educated. 하시박 이 새끼 배운 새끼야. 배운 새끼인데 누구야?
gentle friend of Caracas. 카라케스의 아주 젠틀한 친구. 되니 두 명이 주인공. 그래서 이미만 조심하시면 돼. Uneducated, educated. 되냐? 그럼 등장인물 둘이 끝이냐? 아니야. Other characters, other 복수명사. 다른 등장인물 또한 등장합니다. Appear, 일형식으로 쓰여서. Appear은 일형식, 이형식 가능하다고 그랬지. 일형식으로 쓰이면 나타나다, 등장하다 했대. 그 뜻을 쓰인 거야. 이형식으로 쓰이면 seem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뒤에 축정서가 들어오잖아. 보호니까. 그냥 나타나다, 등장하다. Depending on은 전사입니다. 현재 분사처럼 보이는데 이건 전사예요. 뭐뭐에 따라서. The themes of the play.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테마라고 말하는데 원래 발음은 theme이야. 알았냐? 주제 얘기하는 거야. 그 연극의 주제에 따라서 다른 등장인물들 또한 등장합니다. 됐냐? 그러니까 주제가 되게 여러 가지인가 봐. 알았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등장인물 나오지만 두 명이 메인입니다. 됐어? 그 다음 The puppet. 인형들은 are manipulated. 수동태측 하시고 수동태 좀 많이 나와. 조종되어집니다. manipulate는 내가 다음에 MAA 들어가면 어원이 핸드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손으로 조종된 거예요. 조작되어지는 거. 됐어? 조종되어집니다. By a puppet master. 여기 봐. 한 명이야. 이해되냐? 내용 잘 봐. 여러 명이 가서 인형 조작한 거 아니야? 알았냐? 한 명이 한 거야. 됐니? 한 명. puppet master에 의해서 조종되어집니다. 그 다음, he, 그는요. skillfully, 능수능란하게 turn A into B. A를 B로 변환시킨다. 그는 능수능란하게 그 인형들을 뭘로? 진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말은 뭔데? 거기에 인형극에 몰입하게 되면 진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됐냐? 등장인마다 목소리도 다르게 하고. 됐니? 다 조종하면서. 됐어? 대단하지 않냐? 장인이야, 장인. 알았냐?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Through, 뭘 통해? Performing, 공연을 통해. The roles,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역할? All the characters, 모든 캐릭터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장인 한 명이 다 하는 거야. 알았냐? 목소리도 바꾸면서. 됐어? 한 명이 다 해. 그 역할을 통해서, 역할 수행을 통해서. With, 뭐? 쉽게 노래도 불러. 됐냐? 그 다음, 여기 스포큰에 PP도 주잖아. 파트를 주잖아. 말되어지는 부분이니까 대사 얘기하는 거야. 됐냐? 노래와 대사와 함께 모든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인형들을 진짜 사람인처럼 보이게 만들게끔 그렇게 진행한다는 뜻이야. 능숙이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이 막 두 개 갖다 놓고 얘가 얘기할 때는 얘 목소리, 얘가 얘기할 때는 얘 목소리. 대사도 치지만 노래도 하고. 되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Once performed, 널리 공연되어졌지만. 얘들아, 이거 분사구문이야. Once가 한때라는 뜻이고요. 그죠? 공연되어졌습니다. ED 고착하세요. 됐어요? 공연되어진 겁니다. 여기 뭐 생각되는지 써놓은 거 보이죠? 이도지야. 선생님, 분사문이야. 공연되어졌습니다. Widely, 폭넓게, LY 도시. At a public square. 공공장소, 그 공공광장, 공원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광장에서 폭넓게 한때 공연되어졌습니다. 됐지만, 카라큐즈는 이제, is found. 지금이거든. 옛날 얘기니까 이도지가 생각된 거야. 이해되냐? 공연되어졌지만 is found today. 오늘날은 발견되어집니다. Mostly 대부분 performance halls. 어디? 공연장 안에서야. 옛날에는 그 광장에서 많이 사람들 모인 데서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데서 안 하고 performance hall에서 공연장에서 주로 공연되어집니다. The traditional puppet theater. 전통적인 인형극은 요거 영장 나왔었어. 됐어? 맨 마지막 부분 잘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아니, 각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분 잘 봐. 전통적인 인형극은 strengthens, 동사입니다, 이거. S 붙여야 돼요. 강화시킵니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어디에? 터키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킵니다. And, 그리고 bring S 체크하셔야 돼. 병렬구조입니다. Bring together 하면 결속시킨다는 얘기야. 뱀이 가리키는 건 누구? 터키 사람들을 얘기하고. 여기 터키시 피플을 만든 말이야. 터키 사람들을 더 가까이 결속시킵니다. 결합시킵니다. Through 뭘 통해서? 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됐어?
마지막 문장은 내용상 중요한 거라서 영장 중요해. 이해되니? 그래서 냈었다고요. 알았죠? 동사 SS 조심하시고요. 내용상 잘 보세요. 됐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터키 사람들의 그리고 터키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영어를 향해서.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카라표지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세요.